네, 대체 무얼 하셨길래 지방감도 없애고 살도 그렇게 많이 빠지신 거예요? 네, 저는 이 식품을 먹고 지방간에서 탈출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동주 엄지의 지방간 탈출 비법.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궁금해. 어머! 와, 이거 검은 콩이잖아요. 검은 콩이네요. 이 검은 콩 사실 탈모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 아기 낳고 나서 이게 탈모 생겨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간에도 좋아요? 네, 맞아요. 검은 콩 하면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탈모에 좋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블랙푸드인데요. 양질의 단백질도 있고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조금 도움을 줘서 탈모에도 조금 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알려져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있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콜린은 이 레시틴의 주요 성분으로 항지방인자라고도 불려요. 뭐 간의 지방산 이용을 촉진해서 지방의 비정상적인 축적을 방지하는데요. 또 검은 콩에는 이 검은색을 띠는 안토시안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항산화 물질이죠. 이게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안이는 지방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서 뭐 비만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은요, 약입니다. 한약이에요, 한약. 음식이라기보다는. 검은 콩은 보면 피를 맑게 해주고, 그다음 어혈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간 해독제로 뛰어난 약성을 갖고 있는데요. 저 본초 강목에 보면은 검은 콩은 신장병을 다스리고 간 해독을 도와주고 기를 내려주면서 노화를 막을 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활발히 해서 모든 독을 풀어준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독을. 그만큼 검은 콩은 한방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증상에 약으로 사용해왔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야, 약재였어요. 아, 진짜 아니 이거 약재라고 하는데 우리 검은 콩은 보통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그 약간 그 좀 간장에 좀 저를 잡아놨잖아. 맛있지. 고고하고 나머지 밥에 조금 더 먹는데 나머지 먹을 게 그렇게 없잖아요. 이게 또 너무 딱딱해. 딱딱해 이게. 맛도 없고. 이게 이제 요리하는 방법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콩밥으로 먹던가 아니면 콩자반 이렇게 먹는 방법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금방 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맛있으면서도 검은 콩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검은 콩을 이용한 맛있는 간톡스 밥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된다. 아, 홍보약 가서 이런 거 연구해요? 요즘 연구하고 있습니다.